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카타 시티 옥상 정원입니다.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love 시간이 가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곳 하카타 시티 옥상 정원인 스바메노 모리 히로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제비숲 광장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다소 규모는 작지만 아주 아기자기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쭉 직진을 하시면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보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0층까지 먼저 올라가시고요. 이제 10층까지 올라오신 다음에는요, 엘리베이터를 마주 보신 상태에서 오른쪽 통로를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 우측편에 제비숲 광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나옵니다. 이제 다 오셨고요. 이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올라가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제비숲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그 테마는 밤의 작은 동물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들인지 잠깐 영상으로 보실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해서 조명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All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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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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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 일루미네이션 이벤트의 테마가 밤의 작은 동물원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 있는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소는 이러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없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꽤나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거든요. 사실은 일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곳은 파노라마로 하카타 시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망대로 갈 건데요. 특별히 일루미네이션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경을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낮에 오셔도 굉장히 그 경치가 좋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그래서 오늘은 밤의 작은 동물원이라는 테마로 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곳은 특별히 이러한 이벤트가 없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꽤나 매력적인 곳이라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